안녕하세요. 공학수학 기말 발표를 할 고민기입니다. 복소수, 등각사상, DBS 변환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소수의 정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소수란 x 곱하기 x가 0보다 작은 값을 갖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허수가 포함된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이 포함된 식 a 플러스 bi를 의미합니다. 복소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소수의 덧셈에서는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끼리 연산하고, 복소수의 곱셈에서는 실수끼리의 곱과 같은 방식으로 연산하고, 나눗셈은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분모의 편례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지는 방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복소평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는 Z 플러스 1일 때 평면 전체가 한 칸만큼 이동하고 W는 이 Z일 때는 면적이 반으로 축소되고 W는 2분의 1 Z일 때에는 면적이 두 배로 넓어집니다. 다음은 복소평면 Z가 1일 때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W는 Z분의 1일 때 범위를 X축 위, 아래, 그리고 원의 안과 밖으로 나눌 수 있는데 X축 위이면서 원 안에 있는 점은 X축 밑이면서 원 밖에 위치하게 되고, X축 아래이면서 원 안에 있는 점은 X축 위이면서 원 밖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른 점들도 그림에 색칠된 것과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W는 Z제곱일 때의 함수에서는 길이가 1보다 작은 보라색 선의 경우, 각은 두 배로 늘어났고, 길이는 줄어든 반면, A보다 큰 빨간색 선의 경우 보라색 선과 마찬가지로 각은 두 배로 늘어났지만 길이는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등각사상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Conformal mapping이라고도 불리는 등각사상은 Z평면의 곡선을 W평면에 사상시킬 때 각이 동일하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F'Z는 0인 임계점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성립합니다. 다음은 등각사상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등각사상에서 상수의 합 W는 Z 플러스 1 플러스 2i라고 한다면 Z평면을 실수축으로 플러스 1만큼, 허수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의 곱 W는 1 플러스 i 곱하기 z라고 한다면 z평면을 루트 2만큼 확대하고 4분의 파이만큼 회전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의 제곱 W는 z제곱이라고 한다면 W는 2분의 1승, 아니, z는 W의 2분의 1승의 그래프와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리만 맵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만 맵핑은 복소평면에 구멍이 없는 두 부분 집합은 쌍측적 함수를 통해 동형이라는 정리입니다. 여기서 정측 함수는 복소 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한 함수와 해석 함수에 동시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쌍정측 함수는 두 부분 집합이 정측 함수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메비우스 변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말로 메비우스 변환 혹은 선형 분수 변환이라고 불립니다. 메비우스 변환의 형식은 W는 CZ 플러스 D분의 AZ 플러스 B로 나타내어집니다. 이때 AD-BC의 값이 0이 되면 상수값을 가지게 되므로 AD-BC는 0이 되면 안 되고 C는 0이 아니라면 리만으로 확장되고 C는 0이라면 F 무한대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비우스 변환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비우스 변환의 성질에는 평행이동, 팽창, 회전, 역수로 네 가지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처음에 Z평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사진은 Z평면이 Z의 실수값을 더해 평행이동을 나타낸 사진, Z의 실수값을 곱해 평행 팽창을 나타낸 사진,
제체 지수값의 우표 회전을 나타낸 사진, 제체 역수를 취해 나타낸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